네, 조선희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번 주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자, 매니저님 일단 지난주 소개해 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먼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때 감기가 걸리셔서 네. 또 마침 또 대원제약을 소개해 그렇죠. 주셨는데 네. 그동안 조금 오르긴 하다가 오늘 또 네, 강하게 오늘 또 올랐어요. 급등했죠? 네, 7% 수익률 네. 챙겨가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슈가 나오면서 사재기 한다라고 하니까 네. 이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아실 텐데 대원제약이 만드는 콜대원, 짜먹는 이 감기약이 지난주에 쇼티지가 났답니다. 네. 품절 대란이 나가지고 구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중국도 뭐 사재기 하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도 관련되어 있지만 독감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콜대원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이 EPS가 무려 작년 대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려 44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1개월 만에 미국 같은 경우에 5만 8천 명 입원한 환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만 10배 이상 1개월 만에 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초등생들이 지난주에 무려 한 48% 정도 급등을 했죠. 급증을 했는데, 이 뜻은 앞으로 12월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월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대원제약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끝난 이슈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 2월달까지 또는 뭐 3월달까지도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2월달까지는 계속해서 대원제약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일정들 확인해 보면서 이번 주에 공략표 보면 좋을 만한 히든주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주 정말 빅 이벤트들이 대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CPI 발표부터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요. 또 영화 아바타가 개봉합니다. 월요일 일정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OTT에 한국 드라마 25, 21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저도 이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네, 봤었던 25, 21 참 재밌었죠. 네. 아까도 이제 언급을 좀 했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그런 이 드라마였는데 네. 그죠? 저도 상당히 재미있게 봤던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네, 다시 한 번 또 한류 열풍을 네. 불러일으킬지 정말 관심 받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너무 두 분 그 연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너무 감상하시는 거 아닌가요, 매니저님? 네, 지금 옛날에 봤던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상당히 재밌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의 그룹에 살아있는 OTT 그룹입니다. 자회사 유쿠가 네. 오늘부터 국내 드라마인 지금 보시는 이 25, 21를 방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매출 영업이 많이 늘어나겠죠. 이걸 시발로 해서 지금 이 드라마 외에도 굉장히 국내 드라마가 방영되기 위해서 중국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지난주부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엔터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1월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엔터와 콘텐츠 업종에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으로 월요일 이날 프랑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자 국제회의가 개최됩니다. 프랑스와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요. 13일에는 국제회의까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 점검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회의는 어떤 내용 가지고 있을까요, 매니저님? EU의 CBAM은 네. 국경을 넘으면 탄소세를 내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미국 네. 같은 경우에 그렇죠. 미국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IRA가 있습니다. 그죠? 인플레이션 긴축법이 있는데, 유럽발 인플레이션 긴축법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EU에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CBAM,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탄소 국경세니까 국경을 넘어가면, EU로 들어가면 탄소 국경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EU 제품과 비교해서 비싸지겠죠? 네. 거기다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해서, 탄소 가격별도 별도로 부과를 제도화했는데 그러면은 EU에다 수출하는 우리 국가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가들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일
관련해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네.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아, 네. 탄소 배출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날 미국의 CPI가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한 7.3% 정도를 예상치로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전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7에서 한 7.5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그게 이제 전월 대비 한 0.3에서 0.4 정도 상승한 전망치인데요. 네. 당연히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에 올해 특히 6월이 피크였죠. 그때 이제 9%가 넘어가면서 아주 엄청난 여러분 잘 아시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두 번, 세 번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CPI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을 했던 많은 미국의 전 연준 의장들이 하는 얘기가 파월은 30년 동안 내가 이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다 보니까 너무나 비둘기파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 앞으로 이제 이번 12월 달에 50베이스포인트, 빅스텝은 하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거나 아니면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한 50베이스포인트에서 금리 인상하고 네. 내년 1월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이번에 CPI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지 10시 반에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요일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 아바타 물의 길이 전 세계 최초로 개봉을 합니다. 흥행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이 받고 있고요. 다음으로 FOMC 결과도 이날 발표됩니다.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요. 일단 0.5%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내년에 금리 인상 결정 어떻게 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또 마지막이잖아요. 예. 벌써 네. 이미 지난번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이 됐죠. 네. 지금 이제 이번에 50베이스포인트, 0.5%포인트 인상을 하면은 5%까지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네. 근데 내년부터, 잠깐 아까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봄부터는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 봄. 그렇죠, 봄에.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금리 하루 전에 보통 발표하는 이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는 거를, 이슈를 좀 주기 위해서 하는데 네. 이번에는 좀 충격파가 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산타랠리 시작을 이미 했는데 엔터주와 함께 네. 신나게 영화도 많이 보시고 그죠? 엔터주 드라마도 많이 보시면서 랠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리고 내년에 점도표는 어떨지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 100명을 패널로 초청을 하는 그런 대화 형식의 그런 방송이 있을 예정인데 네. 과연 여기서 어떤 이슈들이 나올까요? 원장님. 네, 이번에 이제 그 100명을 100분 토론을 할 예정인데 네. 국정과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민생 안전이죠. 지금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뭐 파업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한 일주일 동안 파업을 하면서 무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뭐 레미콘이라든지 여러 뭡니까? 이 운송을 하는 그런 차들이 배송을 안 타보니까 무려 한 4조 원 넘게 지금 전반적으로 산업별로 타격을 받았다라는 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의 배심원을 갖고 하면서 아마 국정과제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내용들 뭐 다 뉴스에 나올 텐데 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은 EU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뉴스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화상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WTO 오타와 그룹이라고 하면 네. 좀 저도 생소한데요. 이 WTO 오타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캐나다나 EU 그리고 일본 등 총 14개국이 모여서 산업통상 자원 관련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부 통섭교섭본부장이, 오타와 그룹 관련해가지고 장관급이죠. 회의를 할 예정인데, 당연히 화상회의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이제 연말 되면 WTO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슈를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연말에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회의를 해야 될 일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차피 통상 때문에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니까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주요 이슈가 제12차 WTO 강요 회의에서 나왔던 이슈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흐름이 가고 있는 건데 이걸 특히 이제 수산 보조금이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건데 이런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일정들 확인해 봤고요. 자, 지난주에 대원제약으로 정말 큰 수익률 올려주셨으니까 자, 이번 주에 공개될 히든주도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FSN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네. FSN이 옛날에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아. 이게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요.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NFT 관련주로 크게 올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총 29개의 자회사가 있는데 29개 자회사가 대단합니다. 네. 처음 보던 이 장표를 보시면은 2020년 디지털 광고 대상의 3관왕을 차지했던 바로 기업인데요. 밑에 보이시죠? 에듀쿠아 인터랙티브라는 회사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CJBB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지털 부분 금상을 받았던 바로 이제 그런 내용 그다음에 디지털 영상 부분에 은상을 받았던 이런 내용들인데 전반적으로 광고 대상을 받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 뛰어나죠. 네. 자, 두 번째 회사를 보시면요. 자회사들입니다. 자, IDD 그룹인데요. 이 IDD 그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이제 독립된 통합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고객을 보면은 뭐 하이트진로나 네. 유한킴벌리 한화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 등 다양한 국내나 글로벌 런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웹 어워드 코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다수의 상을 받았던 그런 자회사입니다. 네. 상당히 기획력이 있고 마케팅 문제에 뛰어난 그런 회사고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마더브레인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르노입니다. 네. 르노를 출시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네오이즈 게임즈, 신한카드, 월트 디즈니 등 예전에 전부 다 이제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광고 프로모션이나 또는 자동차 분야에서 광고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네. 굉장히 저력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FSN입니다. 네, 오늘 퓨처스트림 네트워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일단 굉장히 3관왕 눈에 띄고요.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 전문 업체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FSN의 가격 전략,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네. 자, 차트도 보시고 이제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네. 4,000원에서 4,100원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좀 높게 잡았습니다. 6,000원, 손절 라인은 3,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주는 바로 FSN이었습니다. 가격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나려면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방송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이제 9시부터죠. 9시에 유튜브하고 그리고 이제 MBN 골드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오셔서 9시부터 지금 방송에서 못다 한 내용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부터 시작되는 조선일 매니저의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하셔서 더 알찬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